저급한 꼼수요? 그렇게 보이세요? 네, 뭐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방법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너 뭔가 아주 잘못 배웠구나. 그런 저급한 걸 방법이라고 배워서 써먹으려 하다니. 남태일, 너한테 아주 실망이다. 실망하셨어요? 근데 이거 어쩌죠? 전요, 제 아버지이자 외삼촌인 사람한테 배운 게 이게 전부거든요. 혈이 들기 전부터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네요. 대단히 죄송합니다. 무슨 일인지 당장 그만둬라. 알겠니? 아니요. 그럴 순 없습니다.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. 뺏긴 걸 하루빨리 되찾으려면 이 방법을 꼭 써야 합니다. 그 나이에 타국에서 그만한 사업체를 일으켰을 땐 저보다 더한 방법도 동원했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깨끗한 척 하시는지. 남태일! 그래요. 난 남태일이에요. 박태일이 아니라 남태일이라고요. 그러니까 왜 건실한 아버지가 아니라 비열한 외삼촌을 닮았는지 그렇게 원망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요. 당신은 날 그렇게 볼 자격도 없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고 날 남태일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. 그 아무것도 없다고. 알겠어? 정신 차려 녀석아! 날! 당신 뭔데? 무슨 자격으로? 외삼촌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 인간이 날 무슨 자격으로? 왜? 대표님!